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여호수아서 6장 어떤 관점으로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구절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장을 시작하기 전에 5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6, 7, 8장이 중앙 전투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 8장이죠. 9장, 10장이 남부 전투, 그리고 11장이 북부 전투, 그리고 12장이 전투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회고하는 장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이번 이제 전체 맥락입니다.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하면 저는 이제 6장에서 먼저 네. 여리고 성이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 여리고 성은 이제 가나안의 첫 관문이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 성은 천원 요새로 어떤 정복하기 쉽지 않은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이 높은 언덕에서 위치한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 벽은 2m, 그 다음에 안쪽 벽은 약 4에서 5m, 와, 두껍죠. 그 다음에 높이는 약 9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미끄러운 경사지와 여러 석조 장애물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년간은 먹을 양식도 비축했던 일명 난공불락의 터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인데요.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을 완전히 이제 파멸시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단어 중에 조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6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치는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6장 21절 24절, 뭐 7장 12절 이런 데도 보면 온전히 받쳐진 것, 온전히 받쳐진 물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혹시 그게 헤렘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헤렘이고요. 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다 똑같은 단어고요. 의미는 하여간 여호와께 온전히 받쳐져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제 다 죽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완전히 파멸을 하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을 하거나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와 더불어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헤렘으로 완전히 여호와께 바쳐진 거를 바치지 않으면 바쳐야 할 사람이 대신 바쳐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헤렘이라는 법이고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법은 아니고 사실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바쳐진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진멸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진멸당할 것을 너희들은 미워하고 진멸당할 것을 미워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을 하면 너희가 진멸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그 가나안의 첫 번째 그 성지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바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일종 모범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리고성의 전투라고 하지만 이 전투란 이야기는 별로 없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물론 전략이 있었지만 어떤 전략을 내세워서 성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의 또 관점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헤렘이라는 말과도 관련시켜서 보면 헤렘이 온전히 바치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신 순종 외에도 온전히 바치는 헌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그 여리고성이 이제 첫 번째 요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고 나면 또 다른 성읍들을 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헤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헌신과 신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하신 순종과 함께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에 6일 동안 침묵함으로 돌고 또 마지막 7일째 7번 도는 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작전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꼭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신뢰함으로 또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게 관건인지 않을까. 아이성은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렘법이 그러니까 아간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거를 이제 이 본인이 이제 취함으로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쳐야 할 걸 바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맥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는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요, 네. 이렇게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잘 나가는 어떤 지파 중 하나죠. 당시 족보가 있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가 훔친 것은 가난해서 또한 배고파 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동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은 따지면 뭐 명품 외제 외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것은 이 당시 노동자들의 1년 되는 봉급이 약 10세겔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20에서 30년 정도의 연봉이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금덩이 하나는 한 사람이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양이었으니까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횡령인 거죠. 그러네.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간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아간을 심판하셔서 아간이 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간을 죽이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이 극형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간이 뽑히는 방법이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제비를 뽑을 때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다음 유다 지파 속에 어떤 족속이 뽑히고 그 족속 속에 가족이 뽑히고 그 다음에 아간이 뽑히거든요. 그럼 이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그렇죠. 충분히 거군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아간이 계속 미루고 있다가 그러니까 결국 드러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내가 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간이 고백하는 걸 보면 이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결국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사과라든가 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정말 누군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한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미안해하는 마음 이런 게 이제 그런 회개의 열매가 아닐까 싶은데 아간한테는 약간 그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애통하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또 여호수아도 또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당시 어떤 슬픔을 나타냈을 때라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극한 심정을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저물도록. 또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즉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져도 주의 크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은 땅의 명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던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슬퍼했던 여호수아의 또 기도가 약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약간 봐주실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중보기도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